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귄 친구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사귀었다면 저는 셋 중 하나라고 봅니다. 친구가 진짜 진국이거나 내가 정말 잘 이해해왔거나 또는 두 사람이 정말 찰떡궁합이거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게 되죠. 사는 곳이 달라서 또는 서로 환경이 달라져서 정치 성향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져서 등등의 이유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에서 20년 지기로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내 진정한 친구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내 꼬라지를 보고서도 꾹 참고 나랑 친구해 주었으니까요. 오늘은 이 세 명의 오래된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지하 작가의 봄날 오후 과부 셋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고요. 또 지금은 모두 과부입니다. 사연이 어찌 되었든 지금은 홀몸이 된 친구들이죠. 이들의 사연이 궁금하시죠? 어쩌다가 똑같이 과부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봄날 오후 과부 셋 정지야. 봄바람이 앙탈난 아이처럼 마당을 휩쓴다. 어지간한 바람에는 끄떡도 않던 남보랏빛 수국마저 미친년 널뛰듯 몸을 뒤챈다. 간신히 매달려있던 무거운 꽃송이가 뚝 부러질 것만 같다. 가만 보니 그것은 수국이 아니라 빨랫줄에서 펄럭이는 남보랏빛 치마였다. 요즘은 자꾸 헛것이 보인다. 헛것이 보인다고 한숨결에 한마디 했더니만 서울 사는 딸녀는 짜증스럽게 헛것은 무슨 백내장이 심해 그렇지 무한하게 쏘아붙였다. 썩을년 딸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백태 낀 눈이 빚어내는 착각이 그녀에게는 잠시의 현실이다. 그녀는 보송보송 마른 빨래를 걷는다. 반나절 만에 빨래를 말린 성급한 바람처럼 그녀의 8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누군가 그녀의 세월 밖에서 그녀의 한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빨래를 걷던 목숨줄을 휙 걷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삶이란 것은. 잘도 말랐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마루에 앉아 옷을 개킨다. 옷이라고 해봐야 월남 치마와 양말 몇 짝, 아직도 벗지 못한 겨울 내의뿐이다. 젊은 날 그녀는 어떤 옷이든 하루 이상 입지 않았다. 늙으니 만사가 귀찮다. 겨울에는 같은 옷을 일주일씩도 입는다. 기름기가 없어 그런지 일주일씩 입어도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 젊은 날 그녀의 피부는 건조한 한겨울에도 자르르 기름기가 돌았다. 그 기름진 살결은 세월 속에서 차츰 기름기를 잃어 언젠가부터 푸석푸석 살비듬이 일었다. 매일 아침 방바닥에 떨어진 살비듬을 손으로 쓸면 손바닥이 온통 허했다. 살비듬이 빠져나간 생명이나 되는 양 그녀는 아침마다 심란하다. 뭐하요? 대소소 김영감이 문 밖에서 비중 얼굴을 들이밀며 묻는다. 그녀보다 두 살 아래인 김영감은 아직도 대소소를 한다. 돈이야 몇 푼 벌릴까만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눈치다. 요 몇 년 전부터 김영감은 아침 저녁으로 오며 가며 무난 인사를 올린다. 남이사 뭘 하든. 김영감을 그녀는 한 번도 무난에 들이지 않았다. 남자가 그리울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괜스레 정이라도 주었다가는 젊어서의 영욕이 눈덩이처럼 불어 되돌아올 것이다. 수국이 참 예쁘요.
싱거운 말을 던져놓고 김영감은 사라진다. 마당 한 구석에 수국이 소담스레 피어 있다. 30여 년 전 하루권의 집에서 한 뿌리 얻어다 심어놓은 것이 어느새 마당 한켠을 점령했다. 그러고 보니 하루코가 오지 않았다. 지난 두 해 동안 아침참이 지나면 어김없이 대문간을 들어서던 하루코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거르는 법이 없어 적잖이 귀찮아하던 그녀는 허둥지둥 문을 나선다. 옆집 조회사는 지난 겨울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진 지 한 시간 만에 뇌출혈로 목숨줄을 놓았다. 여든쯤 되면 언제 불려갈지 10분을 기약할 수 없는 법이다. 급한 걸음으로 성당 앞을 지나는데 저만치 하루코가 목을 축 늘어뜨린 채 흐느적흐느적 걸어오고 있다. 하루코의 무심한 시선은 그녀를 사물인 양 스쳐 지난다. 하루코! 몇 걸음이나 지나쳐 가버린 하루코가 제 이름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다행히 아직은 온정신인 모양이다. 하루코는 돌봐줄 자식이 하나 없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영감 아침상이 늦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거르겠다잖아. 그래, 기어이 한 숟갈 먹이느라 늦었지. 하루코의 영감은 2년 전 이맘때 세상을 떴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하루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 상을 봤다. 어제는 저는 먹지도 않는 육회를 차려놓고 영감 죽기 몇 년 전부터 고기 썰기 귀찮아 그 좋아하는 육회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종일 눈물바람이었다. 그랬어도 살아있는 남편 밥상을 챙겼노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무래도 하루코가 이상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마루에 엉덩이를 걸치기 무섭게 눈물을 짜던 하루코가 오늘은 웬일로 무심히 수국을 바라본다. 하루코는 어려서부터 수국을 좋아했다. 그녀는 수국이 싫었다. 멋대가리 없이 꽃송이만 커다래서 힘없이 축 늘어진 게 음습한 남보랏빛하며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다. 그래도 수국이 흐드러지는 5, 6월이면 하루코네 집에 갈 때마다 몇 송이 꺾어가곤 했다. 14살 하루코는 그 꽃을 유리병에 꽂아놓고는 앉은뱅이 책상에 턱을 고인 채 그녀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무심히 꽃만 바라보았다. 나는 수국이 싫어. 꼭 눈물 같잖아. 그녀는 수국만 향한 하루코의 오롯한 시선이 샘이 나서 괜스레 트집을 잡았다. 그때처럼 하루코는 수국만 바라본다. 그녀는 하루코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오늘은 같이 갈 데가 있다. 하루코, 사다코네 가자. 사다코? 그래, 사다코. 우리 동창 사다코. 그녀들은 읍내에 하나밖에 없던 보통 학교 동창이다. 어려서 만나 일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탓에 아직도 일본 이름이 더 친숙하다. 그녀의 이름은 영자지만 친구들에게 그녀는 되바라진 에이코다. 나 그런 사람 몰라. 여전히 수국을 응시한 채로 하루코는 고개를 젓는다. 사다코를 모르다니 그럴 리가 없다. 하루코는 사다코와 단짝이었다. 그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몰래 어울려 다닌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샘 많은 그녀가 샘이나 토라진 적도 골백번이었다. 꿀먹은 벙어리 사다코 말이야. 언젠가부터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잊을까 싶었던 일을 까맣게 잊기도 하고 까맣게 잊었던 일을 느닷없이 기억하기도 했다. 기껏 잘 숨겨놓은 통장을 도무지 찾지 못한 적도 있다. 잘 숨겨진 통장처럼 사다코의 기억도 하루코의 머릿속 어딘가 곱게 숨어 있을 것이다. 무언가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 쉰내나도록 묵은 기억이 실타래처럼 풀려나올지도 모른다. 기억나? 결혼하기 며칠 전날 사다코가 너희 집에 와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잖아. 하루코도 말수가 적었지만
사다코에게는 될 게 아니었다. 남자들을 제치고 늘 1등이던 사다코는 먼저는 입을 떼는 법이 없었고 누가 뭘 물어도 응, 아니, 단답형의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다코로부터 가장 긴 답을 얻어내는 사람에게 못지 사주기 따위의 내기로 젊은 날의 지루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사다코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데다 인물까지 반반해서 선생님과 남자 동창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로 삼키기만 하고 여간에서는 내뱉는 법이 없어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다. 사다코에게 말한 비밀은 절대 새는 법이 없었으니까. 단짝으로 붙어 다녔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나 인기 좋은 사다코가 꼭 좋지만은 않았다. 사다코가 동경제대에 나온 남자와 혼이 나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혼자서 몇 날 며칠 속을 끓였다. 그때 그녀는 김약방 박조수와 막 혼인을 한 참이었다. 동경제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몇 년이나 죽고 못 살았던 박조수에 대한 마음이 깨끗이 가셨다. 그런 저에게 더 화가 나서 그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먹이는 사다코에게 동경제대가 싫어? 호강에 초쳤다. 기어이 비아냥거리고 말았다. 그날 새벽 사다코는 동경에 가서 고학을 하겠다며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다시 잡혀와 머리 빡빡 밀린 채 결국 시집을 가기는 했지만 사다코, 사다코. 하루코가 사다코의 이름을 몇 번이나 입안에서 궁굴렸다. 그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 그런 사람 몰라. 모르긴 왜 몰라? 사다코를. 울컥 속이 상해서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일어서. 그녀는 하루코의 팔을 부여잡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루코는 미적미적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려서부터 하루코는 늘 그랬다. 그녀가 김약방을 기웃거리던 무렵 하루코는 급장이던 가네무라 AH를 마음에 두었다. 물론 제 입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하루코가 AH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반 전체가 다 알았다. AH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하루코의 하얀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던 것이다. 그녀는 교정에 등꽃이 만발한 어느 초여름밤 하루코를 부추겨 장문의 연애 편지를 쓰게 했다. 쓰기는 하루코가 썼으나 저 혼자서는 한 문장도 만들지 못해 그녀가 옆에서 따박따박 읊어준 편지였다. 하루코가 새벽에 구겨버린 그 편지를 인두 다리미로 깨끗이 다려 H의 가방 속에 넣어둔 것은 그녀였다. H는 방과 후 하루코를 등나무 아래로 불렀다. 얼굴이 홍옥처럼 붉어진 하루코는 가방도 놔둔 채 줄행랑을 놓았고 그녀가 대신 등나무 밑 벤치로 나갔다. 누가 모범생 아니랄까봐. 여자 행실이 이래서야 되겠어? 정색을 하고 훈계를 한 H는 하루코가 밤새워 쓴 편지를 돌려주었다. 바보, 여자 마음도 모르는 게 공부는 잘해 무엇해? 그녀가 야무지게 쏘아붙이자 H는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혹시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코가 싫은 거지? 맞지? 이상한 예감에 그녀는 그렇게 몰아붙였고 H는 황급히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친구들 중에 가장 빨라 14세 초경을 한 그녀는 그래서인지 동급생들보다 이성 문제에 밝았다. 혹시 사다코야? 그녀는 내쳐 물었다. 등나무 터널을 통과한 초여름 오후의 햇살이 H의 얼굴 위에서 그물망처럼 어른거렸다. H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다코가 분명했다. 바보, 벙어리 사다코가 뭐가 좋다고. 제 사랑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녀는 등나무 아래를 걸어 나오며 눈물을 질금거렸다. 아마 말 한번 건네지 못한 제 사랑이 감정이입된 탓이었으리라. 달콤한 등나무 꽃 향기가
그날은 달콤해서 더욱 서러웠다. 꽃 향기며 햇살 어른거리던 H의 붉은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싫어. 너 혼자 다녀와. 사다코의 집 앞에서 하루코는 또다시 멈칫거렸다. 공마당 구경을 갈 때도 밤 벚꽃놀이를 갈 때도 어렵사리 꼬여놓으면 하루코는 공마당 앞에서 혹은 꽃 구경 가는 길에 미적미적 돌아서곤 했다. 80이 넘은 지금도 14살 시절과 똑같다. 전주 사범 나온 선생과 혼인날을 받아놓고도 하루코는 볼살이 쏙 빠지도록 걱정이 태산이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한 방에서 같이 사느냐고,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가느냐고, 틈만 나면 질질 눈물을 짜던 하루코는 시집 간 지 2년 만에 보약에 살이 오른 채 친정에 다니러 왔고, 이번에는 혼자 두고 온 남편이 걱정이 되어 이틀 만에 부랴부랴 돌아갔다. 매번 새로운 곳 앞에서 미적미적 망설이지만 함께한 시간만큼 깊이 마음을 주는 게 하루코였다. 얼굴 보면 기억이 날 거야. 들어가자. 공마당 휘장 속으로 등을 떠밀듯 그녀는 늙은 하루코의 등을 떠민다. 문은 열려 있다. 오래된 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데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다. 사다코는 낡아서 허물어질 듯한 열립에 산다. 이만한 집 한 채라도 건사하게 된 게 아마 환갑 지난 후였으리라. 들어오라는 허락도 없이 그녀는 마루에 올라선다. 아귀가 맞지 않은 안방문을 힘껏 잡아당겼으나 안방에는 스산한 냉기뿐이다. 사다코! 사다코! 응? 누구야? 거실의 눈부신 봄볕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리는 빛 속에 사다코가 덩그마니 앉아있다. 워낙 몸피가 적은 데다 빛이 어른거려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흐릿한 시선이 그녀를 향한다. 14세의 사다코는 몸집이 작은 데다 유난히 눈빛이 반짝거려 생쥐 같았다. 세월이 눈빛의 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총기 대신 흐릿한 백태를 끼워놓았으리라. 한참 후에야 그녀를 알아보고 몸을 일으키려던 사다코가 비그르르 바닥에 주저앉는다. 사다코를 부축하여 벽에 기대앉힌 후 그녀는 여직 현관에서 머뭇거리는 하루코를 끌고 온다. 사다코의 눈에 반짝 생기가 돈다. 사다코가 덥석 하루코의 손을 잡는다. 난처한 기색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하루코는 슬며시 손을 뺀다. 얼굴을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영문을 알 리 없는 사다코가 어리둥절 그녀를 바라본다. 얘가 지지난해 영감을 보낸 후로 왔다 갔다 한다. 오늘은 더하네. 너를 모르겠대. 그 양반이 갔어? 나는 그것도 몰랐네. 기별이라도 하지 왜. 영감을 보내놓고 하루코는 누구에게 기별할 정신조차 없었다. 하루코는 나 좀 데려가라고. 왜 영감 혼자 갔느냐고 악을 쓰며 울다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자식도 없는 데다 하루코나 그 남편이나 서점에 틀어박혀 주위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은 탓에 장례식장은 쓸쓸하게 짝이 없었다. 유일한 상주인 하루코는 영안실에 오기만 하면 혼절을 하고 염이며 입관이며 화장이며 모든 절차를 그녀가 도맡아 처리했다. 짬이 나면 하루코를 간병하느라 누구에게 연락할 정신조차 없었다. 하루코의 뒤처리를 그녀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루코나 사다코는 저희들끼리는 곧잘 속을 털어놓는 눈치였지만 그녀에게는 한 번도 속임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코 남편이 잘 다니던 학교를 때려치우고 낙향하게 된 이유도 하루코의 입을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새님같이 생긴 하루코의 남편이 전교조라나 뭐라나 4.19 뒤에 세상 좋아진 줄 알고 괜히 설쳤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무슨 말 끝에 사다코에게 들었다. 그때 사다코와 하루코는 서로 먹고 살기 바빠 왕래도 뜸했다.
거의 매일 보는 그녀도 모르는 하루코의 비밀을 사다코는 알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하루코를 챙겼다. 쉰쯤 되었을 때 하루코는 무슨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첫 아이 가졌을 때 잘못되어 자궁을 드러내는 바람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느라고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40년 공을 들여 처음 얻은 수학이었다. 다음 장날 약방에 들른 사다코에게 자랑하듯 그 이야기를 속닥였더니 사다코는 저만치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손님들을 긴장하여 휙 둘러보고는 다시는 그 얘기 입에도 담지 말라고, 자칫 소문이라도 나면 하루코가 혀 깨물고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녀 가슴에 비수를 박았다. 사다코는 진작 알고 있었다. 저희들 둘이서는 안 하는 이야기가 없이 종알거렸던 것이다. 그럴수록 그녀는 기를 쓰고 하루코에게 잘했다. 그래봤자 늘 무덤덤. 가면 반기고 돌아서면 잘 가라고 인사하던 하루코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제 남편이 죽은 뒤부터였다. 남편을 잃은 하루코는 온전히 그녀에게 기댔다. 사다코 같은 건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얘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영감 보내놓고 저도 가게 생겼다. 오늘은 영감 아침밥 먹이느라 우리 집에 늦게 왔다고 하더라니까. 너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나저나 너라도 기별을 하지 그랬어. 너희 영감 소식을 어제야 들었다. 너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기어이 입에 담은 그 말을 사다코는 흘려들었다. 늙으면 다 가는 것을 뭐하러 번거롭게. 아이고 너 잘났다 소리를 그녀는 겨우 참았다. 사다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사소한 일에도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하루코와 달리 사다코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사다코의 인생은 동창들 중에서도 유독 굴곡이 많았다. 동경제대 나온 사다코의 남편은 혼인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산 사람이 되었다. 그 남편을 따라 사다코도 산으로 갔고 근 10년 연락이 끊겼다. 산에서 남편을 잃은 사다코는 감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0수년 뒤에 사다코는 저와 똑같은 이력을 가진 가난뱅이와 재혼을 했고, 사다코에 대해 늘 뭔가 석연치 않은 가슴앓이를 하던 그녀는 당시로는 제법 거액이던 1,000원을 부조할 만큼 여유가 생겼다. 공부 잘했다고 인생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이래서 세상은 살아봐야 하는 거라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들고 나는 단칸방에 살림을 차린 사다코네 집에 갔던 그녀는 고개를 주워거리며 그제야 마음으로 받아들인 친구의 등을 두드렸다. 사다코와 재혼한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로도 모자라 읍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조직 사건에 걸려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간혹 사다코는 병색 깊은 파리한 얼굴로 그녀가 운영하는 약방에 들러 소다를 찾았다. 위장약 하나 변변히 지어먹을 형편도 안 되는 주제에 자존심은 제 낯빛보다 더 시퍼내서 사다코는 기어이 몇 푼 되지 않는 약값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가. 약사 면허도 없이 일본인이 물려주고 간 김약방을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면허는 없어도 워낙 수완이 좋아 김약방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유명했다. 특히 그녀가 한의사에게 의뢰해서 만든 고약과 피부병 약이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나 옆 도시에서까지 손님이 몰려들었다. 이 바닥 돈은 김약방이 다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 그 돈으로 여러 사람 살판이 났다. 60년대 초반 10수년 교사 생활을 했다면서 모아놓은 돈도 없이 하루코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떡하니 책방을 차려준 것도 그녀였다. 물론 10년에 걸쳐 하루코가 다 갚기는 했지만 하루코에게 그 돈 갚으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애당초 줄 작정이었다. 주변머리 없는 하루코가 은행이자 쳐서 마지막 한 입까지 똑 부러지게 갚았을 뿐 그녀는
그게 외려 서운했다. 조금만 살갑게 굴었더라면 사다코에게도 먹고 살 밑천쯤 마련해줄 형편이 되고도 남았다. 돈을 잘 벌기도 했지만 그녀는 돈을 쓰는데도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다코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힘든 내색은커녕 언젠가는 그녀에게 따끔한 훈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좁은 읍내에 그녀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 무렵이었다. 어린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박조수는 약방을 그녀에게 맡겨두고는 국궁이니 색소폰이니 쓰잘데없는데 미쳐 밖으로만 나돌았다. 야리야리 부끄럼 많고 다정하던 박조수는 알고 보니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아무 여자에게나 부끄럼 많고 다정했다. 결국 박조수는 마흔도 되기 전에 첨년인 무릎팍을 베고 자다 급사했다. 그 무렵엔 남편에 대한 정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쓸데없이 돈만 쓰고 속만 태우더니 시원코 잘 됐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네가 듬뿍 사랑받았으니 보내는 길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첨년에게 돈 뭉치만 던져놓고 그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무리 그래도 본실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뒤에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막내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그녀는 읍내 고등학교 선생과 눈이 맞았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바카스를 사 먹으러 오는 남자였다. 역사 선생이었던 그 남자는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하얗다. 박조수의 손도 그랬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녀는 남자에게 흠뻑 빠졌다. 남자가 혼잣몸이었으면 자식들이야 뭐라든 재혼을 했으리라. 애석하게도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결혼 직후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우유부단하여 조강지처를 벌일 위인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체념했으나 남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카스를 사러 약방에 들렀다. 바카스를 건네주다 손이 스쳤을 때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이 저르르 떨렸다. 그 떨림을 예민한 남자는 놓치지 않았다. 남자가 길고 섬세한 손으로 덥석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 그녀는 그만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여름이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택시를 불러 타고 옆 도시로 달려갔다. 가는 내내 남자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흠뻑 젖었다. 손이 젖는 만큼 몸이 달아올랐다. 여관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뱀처럼 뒤엉켰다. 남편과도 나눠보지 못한 뜨거운 정사였다. 남의 눈을 피한다고 피했지만 워낙 손바닥만한 좁은 동네라 머지않아 두 사람의 정문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낯이 뜨겁기는 했다. 그러나 제 몸의 욕망을 죽이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남편은 죽었고 아직 젊은 그녀는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그 무렵 사다코가 그녀를 찾아왔다. 소다만 사서 돌아가던 사다코가 웬일로 약방 문을 닫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문을 닫은 뒤 사다코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질책하는 눈빛이었고 순간 그녀는 사다코가 소문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다코답게 말은 짧고 직설적이었다. 너는 여자이기 전에 어미야. 자식에게 부끄러운 짓은 말아야지. 사람이 어찌 욕망대로만 살겠니? 남자가 그리우면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다코의 뺨을 후려쳤다. 부들부들 떤 것이 수치심 탓이었는지 배신감 탓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재혼한 년이나 바람핀 년이나 뭐가 달라서? 사다코는 뺨에 붉은 손자국을 품은 채 말갛게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알고 있었다. 뒤에서들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면전에서 쓴소리한 사다코야말로 친구라는 것도. 그래도 그 순간 그녀는 사다코의 잘난 척을 견딜 수 없었다. 어쩌면 사다코의 말이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 그녀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시절에 미국 유학도 보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아이들이 서울로 진학을 하면 만사 젖혀두고 따라가서 직접 집을 구했고 믿을 만한 식모를 구해 사방으로 다리를 놓아 알아보았다. 아무리 평판이 좋아도 집에서 두어 해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다. 아이들 좋아하는 참게장을 직접 담갔고 겨울이면 갓김치에 석박지에 고들빼기에 종류도 다양하게 김장을 해서 보냈다. 그녀의 인생 10분의 9는 아이들 것이었다. 나머지 일 정도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사다코를 보낸 뒤 그녀는 요 위에 엎어져 펑펑 울었다. 울면서도 그녀는 남자의 팔베개가 그리웠고 살냄새가 그리웠다. 남자의 아내에게 결국 들통이나 관계가 깨진 후에도 그녀는 사다코 보란 듯이 남자를 만들었다. 누가 뭐라든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지금도 그녀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다코만 보면 그날의 수치심이 되살아난다. 사다코가 우유를 내왔다.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사다코가 따뜻한 잔을 하루코의 손에 쥐어주었다. 봄볕은 찬란했으나 난방을 하지 않은 실내는 소름이 돋도록 서늘했다. 하루코, 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 네가 만들어준 이 콩물을 먹고 병을 고쳤잖아. 지금도 어디만 안 좋으면 콩물을 먹는다. 내 만병통치약이야. 어여 마셔. 그 말에 그녀는 또 빈정이 상한다. 김치며 토아젓이며 송이버섯이며 하루코에게 철철이 음식을 댄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하루코의 콩물 같은 건 먹어보지 못했다. 서점한다고 늘 바쁘던 애가 콩 삶고 갈고 끓이는 그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단 말이지. 믹서도 없던 그 시절에 흐트러진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픽! 사다코의 입에서 웃음이 새나온다. 또 시작이다. 할망구가 되어서도 어쩌면 에이코는 보통 학교 때랑 똑같니? 그러게 말이야. 너희 집엔 그 비싼 우유가 썩어놨잖아. 그 우유 사다코에게 주자는 말이 참 안 나와서 콩물을 만들었구만. 드디어 기억의 실마리가 풀린 모양이다. 얼마만인지 웃으며 말을 받는 하루코가 반갑고 반갑지 않다. 너 괜찮은 거야? 내가 괜찮지 그럼. 영감 죽은 것은 알아?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루코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되묻는다. 영감이 아침밥 먹기 싫다고 했다는 말을 그녀는 차마 하지 못한다. 이렇게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이게 다 사다코 덕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그새 하루코 정신 돌아온 반가움을 잊고 아이처럼 불퉁거린다. 너한테 콩물은커녕 따뜻한 숭늬 한 그릇 못 얻어먹었다. 쯧쯧. 하루코가 혀를 찬다. 아이고, 네가 내 고추장 맛있대서 고추장, 간장, 된장 너희 애들 셋이 다 커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내가 다 됐다. 영감하고 나하고 먹은 것보다 너희 집으로 간 게 몇 배였어. 너희 애들 다 너 닮아 백구레가 크잖아. 그뿐이야? 너희 애들이 내가 만든 딸기잼 한번 먹더니 환장을 해서 그것도 평생 됐고 조목조목 읊어버려? 내가 해줄 건 그런 것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만. 또 심통이다. 아무튼 에이코 심통은 알아줘야 해. 하루코 말이 사실은 사실이었다. 시집간 지금도 딸애는 하루코의 된장을 찾았다. 그러고 보니 하루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딸애가 하루코 된장을 먹었다. 할 말은 없었지만 뭔지 모르게 입맛이 썼다. 생각해보면 그거야 준 만큼 돌려받은 것이다.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빚을 갚듯 하루코는 장을 담갔을 것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다코가 얻어먹은 콩물은 빚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욕심으로 이만큼 산 거지 뭐. 사다코가 또 잘난 척을 하고 나섰다. 그 지난한 세월도 잘난 척을 꺾지는 못한 모양이다. 여든이 넘었는데도 사다코의 말에 빈정이 상하는 그녀 역시 변한 게 없다. 그녀는 욕심도 많고 지기 싫어하는 성품이라 그렇고 사다코는 책이든 제 자신이든 한치 흐트럼 없이 반듯하게 줄 서 있어야 직성이 풀리게 생겨먹어 그렇다. 그런 걸 알면서도 번번이 비위가 상한다.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성품이다. 언제 상을 당했냐는 듯 말로야 초연하지만 사다코의 안색은 초췌하다 못해 병색이 완연하다. 원래 입도 짧은 데다 큰일을 겪었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밥이나 제대로 먹은 거야? 그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 뭐 하자고 이렇게 챙겨 먹나 싶다가도 내 몸 건사 잘하는 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싶어서 약 먹듯이 먹는다. 어련하시겠어? 기어이 그녀의 입에서 비아냥이 나오고야 말았다. 세월은 정작 둥글려야 할 것은 그냥 놔두고 욕심만 갉아먹는 모양이다. 사다코는 저를 쥐잡듯이 잡아 군기 바짝 든 신병처럼 모진 세월을 견딘다. 그것이 사다코의 방식임을 알면서도 늙음아까지 무어 그리 안간힘을 쓰는지 그녀는 안쓰럽다 못해 짜증스럽다. 기대어 견디는 법을 사다코는 알지 못한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도 아마 기대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저렇듯 초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너는 좋겠다. 자식이 있어서.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이럴 때 힘이 됐을 텐데. 반짝 생기가 돌았던 하루코가 다시 풀이 죽는다. 그녀가 위로의 말을 꺼내려는 찰나 사다코가 먼저 말을 받는다. 그럴 거 없어. 그게 다 짐이야. 없었던 듯이 깨끗하게 가면 그게 제일이지. 물려줄 재산도 없고 몸고생 마음고생만 시키다가 부모가는 뒤치다꺼리까지 시키려니 그게 고민이다. 요새 내가. 그래도 너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 의지할 자식도 없으니 나부터 보내놓고 자기가 뒤따라가겠다고 해놓고는. 하루코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다. 그러겠노라 굳게 약속했던 하루코의 남편은 늘 그랬듯 하루코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 죽은 남편에게 안긴 채 잠에서 깨어난 하루코는 그대로 혼절을 했다.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은 하도 전화를 받지 않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간 그녀였다. 그녀는 하루코가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을 자는 줄 알았다. 하루코는 평생을 저렇게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살았구나. 부러운 마음에 발소리를 죽여 돌아 나오려는 찰나. 이미 정오가 가깝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흔들어 보니 하루코는 깨어났으나 그 남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깨어나지 않았다. 너는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고 살았잖아. 둘이서 깨가 쏟아지게. 나는 단 한 시간도 그런 세월을 못 살아봤다. 사다코도 그게 부러웠구나. 어쩐지 그녀는 그런 사다코가 가깝게 느껴진다. 언제였는지 갓 구운 카스테라를 들고 서점에 간 적이 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나 되어야 손님이 드는 서점은 고즈넉했다. 그렇게 자주 봐도 영 말이 없는 하루코 남편이 불편해서 그녀는 창밖에서 서점 안을 기웃거렸다. 참고서를 드리는 참인지 두 사람은 책 뭉치를 풀고 있었다. 하루코의 앞머리가 흘러내리자 남편이 장갑을 벗고는 천천히 쓸어 올렸다.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귀 뒤로 넘긴 남편은 몇 번이고 뺨을 쓰다듬었다. 다정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하루코가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었다. 그 웃음 또한 다정하고 따뜻했다. 단 한 시간도 그런 세월을 살아보지 못했노라는 사다코의 말을 그녀는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명의 남자를 거쳐왔으나 떠날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의 손길은 뜨겁기는 했어도 정성스럽지는 않았다.
그녀가 죽고 못 살아 결혼까지 하게 됐던 남편도 자꾸 엉겨붙는 그녀를 밀어내기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여자의 품으로 달아나 버렸다. 돈도 자식도 다 제 마음대로 됐으나 남자만큼은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못 살아보기는 내 남편이 너 대신 장 다 보고 했잖아. 장이야 봐줬지. 내가 몸이 아파 못 다니니까 그것뿐이야. 둘이 머리 맞대고 앉아 다정한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뭘.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녀 앞에서는 울기만 하던 하루코가 웬일로 눈물 그렁그렁한 채 통곡은 하지 않고 따박따박 말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빨갱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 남몰래 속온속온 사상 이야기나 했겠지. 그러려고 빨갱이랑 결혼한 것 아냐? 그녀가 냉큼 말을 받았고 사다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 사다코에게 집적거리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었다. 사다코가 잡혔을 때 취조했다는 검사는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몇 번이나 사다코를 만나러 왔다. 그런 사람들 다 뿌리치고 왜 하필 가난한 빨갱이냐고 물었더니 사다코는 그래야 속앳말이라도 하지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대체 무슨 맛으로 살았니? 오래전에 궁금했던 것을 그녀는 이제야 묻는다. 돈도 없고 남편도 보잘것 없고 직업도 없고 있는 거라곤 딸랑 아들 하나. 어릴 때야 공부를 곧잘 했지만 지금은 겨우 출판사나 다니며 새빵살이를 면하지 못한 아들 하나뿐인 사다코가 평생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이유를 그녀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너야 자식 때문에 살았을 거고 하루코는 남편 때문에 살았을 거고 글쎄 나는 뭐 때문에 살았나? 사다코는 사상이 있잖아. 사상이. 우리 영감도 그랬는걸. 어쩌면 우리 영감은 나보다 그게 더 중요했는지도 몰라. 내 남편이 사다코 같은 빨갱이였다고? 정말? 그걸 왜 말 안 했어? 세상에 금한 걸 말해 못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달 뿐 평생 책이나 팔다 갔는데 뭘. 그런데도 그 생각은 평생 떨치질 못하더라. 사상이 대체 뭔지. 그녀는 까맣게 몰랐다. 놀라지 않는 걸 보니 아마 사다코는 진작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 두 사람은 번번이 뒤통수를 친다. 어쩌면 아직도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 사상이고 뭐고 살아보니 다 덧없다. 죽으면 다 한 줌 죄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장에는 순 그런 책들 뿐이다. 지금도 사다코의 곁에는 통일광장이라는 잡지인지 책인지가 놓여있다. 영감 죽고 나니 그렇대. 더 살아 무슨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혀 깨물고 깨끗이 죽었으면 좋겠구만. 내 한 몸이면 정말 그러겠어. 사다코는 그러기로 작정하면 정말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런 죽음이 혹 자식에게 상처가 될까 싶은 어미의 염려 때문일 것이다. 남자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막은 것은 오직 하나. 치마폭을 붙잡는 자식의 손길이었다. 아이들이 큰 뒤로야 거침없이 달려갔지만. 나도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나는 사다코 같지 않아서 영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손으로 죽지는 못하겠어. 죽긴 왜 죽어? 하루라도 더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녀는 괜스레 버럭 소리를 질렀다. 노인네 죽고 싶다는 말은 처녀 시집가기 싫다는 말과 더불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데 하루코와 사다코는 시집가기 싫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늙은 지금 이것들이 죽고 싶다는 말 또한 거짓이 아닐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두 사람과 달리 죽음이 두려웠다.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았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것을 14세도 몰랐고 82인 지금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갈 테면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천년만년 살라니까. 하루코와 사다코가 시선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루코의 웃음을 참으로 오랜만에 보았다. 하루코도 그 사실을 의식했는지 머쓱하게 웃음을 거뒀다. 그러나 잠시의 웃음은 소녀 시절처럼 해맑았다. 자주 좀 모이자. 영감도 없으니 나도 이제 놀러도 다니고 해야겠다. 웃음 끝에 사다코가 말했다. 사다코는 지난 5년 남편이 알아놓은 뒤로 아예 문밖 출입도 하지 못했다. 아이고, 언제는 사는 게 더덥다더니. 에이코, 내 말이 맞다. 죽지 못할 바에는 재미나게 살아야지. 사다코는 이렇게 불쑥 물러나서 사람 맥 빠지게 하는데 도사다.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사다코? 그녀가 산의 진미를 올려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하루코가 먹을 것을 찾는다. 하루코의 염장질은 이런 식이다. 그래, 천년만년 살려면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오랜만에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사다코가 일어서자 관절이 요란하게 투둑거린다. 과부 셋이 하얗게 웃음을 터뜨린다. 14살의 사다코가 일어설 때도 저런 소리가 들렸다. 상치른 집에 먹을 거나 있어? 집에 가서 뭘 좀 가져올까 싶어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묻는다. 누가 밑반찬을 좀 가져왔어? 주는 게 없는데도 사다코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다. 젊을 때는 쟤 아무리 날고 기던 사람이라도 늙어 돈 없으면 찾는 사람이 없다는데 아직도 사다코는 찾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하루코, 아직도 두릅 좋아해? 냉장고를 뒤지며 사다코가 묻는다. 그럼, 식성이 어디 가나? 아직도 두릅이 있어? 누가 좀 갖다 준 걸 영감 주려고 아껴놨었거든. 오래 먹이려고 조금씩만 줬는데 다 못 먹고 갔네. 잠시 말이 끊긴다. 어른거리는 봄볕처럼 두 과부의 눈에 눈물이 어른거린다. 그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그녀가 얼른 묻는다. 나 좋아하는 고기는 없어? 참, 에이코는 삼겹살 좋아하지? 여기 어디 얼려둔 게 있을 텐데. 치워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 뒀다 뭐래. 맛있는 생고기 사다 먹자. 오거리 봉성정육점 고기 맛있더라. 그녀는 급히 신발을 꿰찬다. 웬일로 사다코가 말리지 않는다. 가난하게 살던 젊은 시절, 사다코는 그녀가 고기 한 근을 사준대도 마다했었다. 고맙고 이상해서 뒤돌아봤더니 사다코와 하루코가 주방 탁자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있다. 야! 어릴 때부터 우렁찬 목소리로 그녀가 고함을 지른다. 사다코와 하루코가 무슨 일인가 싶어 그녀를 바라본다. 나 없을 때 또 비밀 이야기하면 죽어. 그녀는 꽝 요란하게 문을 닫는다.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저것들은 또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속닥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시멘트로 포장된 빌라 주차장에 거칠 데 없는 봄볕이 가득하다. 부신 눈을 함초로움이 뜬 채 그녀는 씩씩하게 걸음을 옮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1년? 혹은 10년? 아직 그녀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 허리도 굽지 않았고 그 흔한 관절염도 없다. 그래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긴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한 재미있게 살 작정이다. 살비든 부스스 떨어지는 노파지만 추근대는 남정네도 있다. 대서소를 하는 김영감이다. 김영감 800일을 베고 자다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녀는 봄볕 속으로 내 활개를 치며 걸음을 옮긴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에이코, 그러니까 그녀가 혼자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봄볕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재미있게 살 작정이라는 말과 더불어 김영감의 팔베개를 밟고 자다 죽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녀의 독백이, 왠지 나이 들어가는 것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서 좋았습니다. 저는 에이코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챙겨가야겠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먹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즐겁게 즐기며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또 누구의 구애받지 말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찍는 장편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은 남의 눈치 보며 남의 말을 들으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만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부모 눈치 안 보며 살 수 없고, 친구의 조언을 무시하며 살 수 없고, 자식들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 삶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 한 가지쯤은 만들면서 살자는 겁니다. 어떤가요? 제 이야기에 동의들 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에이코, 사다코, 하루코. 워낙에 오래전 일제시대 때 불리던 이름들이라서 그런지 이 이름이 본래 이름보다는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이 세 친구들의 굴곡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지만 인생은 참 제각각이구나. 어느 하나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대학을 나온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혼자가 되고, 또 좀 부족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다시 혼자가 되기도 하고, 한 남자와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또 누구는 자식 없이 남편과 평생을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되는 등, 이들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들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이라도 충실히 살아온 그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선 이런 고된 삶을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후회가 된다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비록 부유하게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살진 못했어도 그때그때마다 후회가 남지 않게 충실히 살아왔다면 그것만큼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지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서 느껴져서 소설을 읽는 동안 내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특히 에이코 그녀의 자세가 참 좋았어요. 삶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저도 앞으로 늘 그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데. 참,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건 제가 전부터 느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동창회를 할 때 보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중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도 딱 그때 그 나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면 나이는 이제 3, 40대를 넘기는 장년이면서도 마치 초딩처럼 말하고 농담하고 낄낄거린다는 거예요. 웃기죠? 저도 그렇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딱 고등학교 때 그 상태 그대로 떠들고 싸우고 그래요. 이거 정말 왜 이럴까요? 연구 대상이지 않나요? 여기 이 소설 속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두 초등학교 때 동기 동창이다 보니까 현실의 나이는 지금 80대를 넘었어도 마음만은 아직 초등학교 때 그때의 어리고 순진했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서로 말하는 거며 마음 상해서 삐지고 화해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도 좋은 건 이들이 정말 오랜 친구들이라서
서로 말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눈치로써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느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이코 그녀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그리고 정지아 작가의 단편소설 봄날 오후 과부 셋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